화분도가 좀 달라 보이는 막내 동생 같아요. 아유, 차이가 많이 나네. 볼륨도 이미 차이가 있고. 네. 같은 나이 다른 피부 상태를 가진 두 사람. 이들의 피부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진피 치밀도 검사를 실시했는데 피부의 탄력을 결정짓는 진피층. 이 부위가 얼마나 잘 유지되었느냐에 따라 피부 처신과 주름의 상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.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진피층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? 결과는 주름이 많은 김정현 씨의 진피층이 얇고 하얗게 표시된 밀도 또한 촘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촘촘한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? 바로 그 콜라겐 때문에 그렇습니다. 네. 그 이유는 콜라겐이 우리 피부에서 어떤 탄성과 그리고 탄력을 담당하는 바로 중요한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. 아까 화면에서 봤을 때 그 동갑 두 분의 그 두께 차이가 콜라겐 차이인 건가요? 네, 콜라겐 차이죠. 네, 왜 콜라겐이 양이 가장 진피층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네. 자연적으로 1년에 1%의 콜라겐이 줄어드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. 1년에 1%. 네. 게다가 이제 여성들은 폐경을 겪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때는 더욱더 빠르게 이제 소멸이 돼서 이제 폐경 전후에 나타나는 피부의 변화들, 이것이 전부 다 콜라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몸에 실제로 한 30% 정도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, 그러다 보니까 관절 같은 경우도 관절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구조물들이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관절 건강도 문제가 되고, 아까 그 사례자 VCR에 나오신 분 같은 경우도 탈모 얘기를 하셨는데, 네. 우리가 그 두피도 결국은 피부잖아요. 네. 그 안에 진피층에 콜라겐이 빠지기 시작하면 모낭을 잡아주는 힘이 약해지니까 탈모도 진행될 수 있고,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질병들이 사실은 콜라겐 감소와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. 온몸에 다 있다 보니까.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줄잖아요. 네. 줄면 피부도 처지고 건강도 나빠진다고 하는데 벌써 10년 후에 제 모습이 너무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네. 제가 레이양 씨를 위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네. 10년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. 네, 다 갖고 계시나요? 마법의 거울. 네, 고개를 그냥 숙이세요. 이렇게? 숙여요. 네. 숙여서 고개를 숙여서 그것도 수평으로 만드시고 바로 거울을 대시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이 들어있어요, 지금.